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 영상 업로드하는데 되게 많이 뜸해졌죠? 브이로그 영상을 부지런히 다 찍어놨어요. 편집도 부지런히 다 했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어 X파일 더빙 버전을 영상을 올리려고 얼마나 많이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신고를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 1월쯤에 그때 당시 폭스, 20세기 폭스 코리아에다가 손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고 저작권 라이센스 허락을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편지들이 다 되돌아왔어요. 폭스 채널이랑 20세기 폭스 채널 코리아, 20세기 폭스 코리아랑 폭스 채널에다 말이죠. 그리고는 제가 혹시나 해서 올해 2021년도에 들어서 라이브 방송도 했다가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경고를 한번 먹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부금 없이 ASMR에서 스컬리랑 멀더 목소리를 여러분들 더빙 버전을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윤호가 왜 유튜브 하는 데 있어서 왜 브이로그 영상들이 왜 이렇게 부지런히 최근에 3개, 4개씩만 올리던 녀석이 왜 안 올리고 있을까, 또 나태해지거나 또 게을러져서 안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시겠는데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참고로 이 작은 방은요, 제가 유튜브 방송하는 방송반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좀 뜸해져 있다가 제가 최근에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무엇이냐? 예, 맞습니다.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X파일, 요 여러분 이거 보여드릴게요. 요 X파일이 제가 좀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X파일이요, 제가 한국어 더빙 버전으로요 시즌 1,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9편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8편은 제가 한국어 더빙 버전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즌 1부터 해서 9편까지, 그리고 여기 미래와의 전쟁이라고 여기 안 보이시겠는데 여기 극장판이 있어요. 이거 제가 라고 풀어야 되나? 여기 끝에 보면은 미래와의 전쟁이라고, 제가 좀 카메라를 좀 돌릴게요. 요거 미래와의 전쟁, 요것도 한국어 버전이거든요. 얘랑,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X파일이 이게요, 이 파일이 언뜻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영어 버전하고 그리고 한글 음성 버전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현재 무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작업이냐? 어이, 모기가 있네. 바로 X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을 아예 추출을 해서 제가 다시 영상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현재 X파일이고, 이게 시즌1의 제 첫 부분, 스컬리가 이제 멀더를 만나러 가기 전에 어느 상부 부서에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곰플레이에서요, 여기 자막에 보시면은 이 소리에 보면 소리 선택이 A하고 B가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해서 보게 되면은 영어 버전이에요. 이렇게 영어 버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현재 이거를 아예 대놓고 이제 제가 소리를 한국어 버전으로 소리 선택을 해서 지금 다시 영상을 녹화본을 뜨고 있습니다. 하지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시죠. 대학교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 처음부터 의대가 적성맞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아직도 섭섭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전 FBI. 그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곰플레어가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영상을 캡처해주는 동영상 캡처가 있어요. 제가 이걸로도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이 X파일이요, 여러분, 시즌 하나가 총 24편이나 혹은 23편이 돼서 현재 시즌1을 지금 이걸 6월 중순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한 편당 45분씩이에요. 44분이나. 근데 이걸 24편, 23편을 다시 한국어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하려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시즌2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현재 에피소드가 25편까지 있는 것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다시 아예 자막 없이 그리고 외국말 없이 아예 한국어 버전으로 아예 다시 재입히고 있는 영상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재 여기 또 다른 창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래 원작이고, 이거를 제가,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X파일 우리말 작업 이렇게 현재 돼 있죠. 현재 시즌 1 액파 시즌 1 MKV 파일로 해서 X파일 시즌 1부터 현재 시즌 1의 1편부터 현재 10편까지는 녹화를 떠났습니다. 현재 다 이거 완전히 한국어 더빙 버전이에요. 완전히 오리지널도 오리지널. 아까처럼 영어 버전 자막 버전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한글화로 아예 제가 더빙을 아예 다 입혀서 지금 다시 새롭게 녹화를 하는데, 이거 하나 하는데 10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재 이거를 6월 28일부터 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근데 요즘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요즘 좀 나태하거나 게으른 건 아닌데 지금 이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는 계획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바로 중대 발표라고 했잖아요. 그 중대 발표가 뭐냐, 너무 서론이 길었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X파일 시즌 1부터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9편까지 한국어 더빙 버전 된 거랑 아울러 X파일 요거, 아 이거 있다, 미래와의 전쟁 1998년도작, 이게 시즌 5하고 6 사이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극장판 외계인에 관련된, 이게 한국어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 9가지를 제가 무엇을 할 거냐, 이렇게 한국어 더빙 버전으로 따로 제작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제 추억팔이 이 X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 저 혼자 알고 있기 너무 아쉽고 아까워서 그래도 무엇을 할 거냐고요?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요 SD카드, 이 SD카드 256기가 256기가에다가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예, 판매할 겁니다.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이거를 어떤 가격대에 해서 후려쳐서 여러분들에게 주면 좋을까 했는데, 제가 여기에 쏟아붓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이 작은 골방, 이 에어컨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되게 답답하고 습한 이 작은 한 평짜리만도 못한 방 구석에서 저도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한국어 더빙 버전으로 아예 이렇게 복원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이 X파일 방송하려고 진짜, 나중에는 그 X파일 원래 이 원작 회사가 주 20세기 폭스 코리아였어요. 그래서 제가 손편지를 보내보면서 저작권 라이센스 허락을 받아서 방송을 하고 싶었지만 못했고요. 심지어 제가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뭐까지 했냐면요, 카카오 TV에도 했는데 거기도 2분도 안 돼서 저작권 신고를 당해서 아예 방송을 못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못해 간 팝콘TV에서는 시즌1까지는 다 했어요. 근데 시즌2를 방송하는 사이에 폴리스가 뜨면서 저작권이 걸리면서 차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라방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저작권 신고를 당해서 1차 현재 경고를 먹은 상황이고요. 두 번까지 경고를 먹으면은 한 달 동안 업로드를 못하는 그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다시 한번 미친 척하고 X파일 시즌1의 1편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작권자가 디즈니로 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찮게 알게 됐는데, 주 20세기 폭스 코리아랑 뭐 조지 루카스 아츠, 스타워즈 만드는데 유명한 회사가 디즈니에 주로 많이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인수인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 5월이었나? 아니면 6월 초쯤에 제가 디즈니에다가 손편지를 다시 써서 보냈어요. 무사고 썼냐면은, 저는 수익 창출을 하지 않겠다. 단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봐왔고, 진짜 군대에 가서도 제대하고 나서도 이 X파일의 시즌9가 원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시즌10도 있는데 이거는 한국어가 아니에요. 얘는 케이블에서 방송을 했죠. 영어 버전으로 나이 드신 분 모습으로 나와서 한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들을 하고 싶다, 대신 라이센스 저작권 허락을 받고 싶고, 이게 초석이 돼서 나중에 더 나아가서 X파일 시즌10, 11, 12편이 다시 제작
돼서 촬영이 돼서 나온다면은 그 90년도 때 진짜 성우분진 분들의 몰드역의 이규하 선생님 그리고 스컬리역의 서혜정 선생님 그리고 기타 등등 많은 성우분진 분들의 농영한 그 훌륭한 그 성우 그 연출력에 대한 그 느낌을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는데 제가 알기로 6월 초였을 거예요. 근데 벌써 6월 한 달이 다 됐는데도 답장도 없고 편지가 다시 되돌아오지도 않고 뭐 편지나 메일이나 문자도 한 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방구석에서요, 여러분. 저는 스마트폰으로요 편집을 할 때 저는 주로 엑스파일을 시청하면서 혼자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들으면 생각이 뭐였냐면은 그래 이럴 거면 차라리 이걸 내가 팔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예약을 안 받고 있어요, 여러분. 윤호의 중대 발표는 이겁니다. 엑스파일을 시즌1부터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9편까지 그리고 극장판 미래와의 전쟁을 넣어서 어디다? SD카드 256 사이즈에다가 용량에다가 넣어서 여러분들께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판매 방식은요. 저한테 이메일로 주십시오. 이메일로 저 엑스파일 한국어 더빙 도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소하고 연락처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저랑 나중에 연락이 돼서 알게 되면은 저한테 계좌번호를 제가 따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먼저 선입금으로 저한테 돈을 붙여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바로 우체국에 가가지고 우체국에서 우편으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택배 형식으로요. 그리고 보냄과 동시에 저는 실시간으로 영수증과 그리고 제가 택배로 해서 붙였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면서 알려드릴 겁니다. 말 그대로 추억팔이가 됐습니다. 추억팔이.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SD카드도 있고 실시간으로 뭐 메일이나 그런 걸로 보내주면 되는데 왜 굳이 이 SD카드에 넣어서 보내주려냐 하냐. 여러분 제가 이 SD카드 왜 선정을 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SD카드에 두면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다도요 그 SD카드를 꽂기만 하면은 이 엑스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을 여러분들은 마음껏 시청하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SD카드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이 엑스파일 시즌1부터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엑스파일 시즌 8편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한국어 더빙 버전으로 제가 구하고 싶은데도 못 구했거든요. 일단 엑스파일 시즌1부터 9편까지 8편을 제외한 이 9편까지의 영상들을 현재 제가 지금 작업을 제작을 계속해서 한국어 더빙으로 아예 제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제가 다 하게 되는 시기가 언제쯤 되겠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솔직히. 그래서 한 얼추 7월 빠르면은 7월 중순쯤이고요 늦으면 7월 말까지는 아마 이게 작업이 갈 수가 있어요. 빠르면은 7월 15일 안에는 최대한 빨리 엑스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을 빨리 여기다가 한국어 버전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한번 한국어 엑스파일 더빙 버전 엑스파일을 여러분들에게 판매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고를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오셔서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됩니다. 엑스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SD카드 256기가로 된 사이즈로 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추억을 사셔서 좋고 저는 그걸 팔아서 전 만족하고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보여주고 싶고 다 알려주고 싶은데 이게 유튜브라는 거 그리고 다른 탑 플랫폼에서도 방송을 하고 싶었지만은 이 저작권 그런 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따로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제가 고심 끝에 이제 와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격대는 10만원입니다. 왜 10만원이냐면은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다시 한국어 버전으로 다시 재입히고 있어요. 영상을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현재 이거는 영어 버전하고 한국어 버전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보시려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쓰시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로 곰플레어를 보다 보니까 곰플레어에는 음성 지원이 소리 지원 음성 지원이 돌비
이 사운드가 첫 번째 영어 버전이 있고요. 한국어 버전이 또 따로 나오는 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아예 한국어 버전을 해서 다시 이 영상을 다시 캡처를 해서 화면 사진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멀더라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네. 괜찮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윤호는 업로드가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는 X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 영상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입히고 있어요. 어떻게 입히냐면은 영상에서 아예 한국어 버전만 한국어 음성만 나오게끔 해서 영상을 다시 제작, 다시 영상을 캡처해서 녹화번호를 이렇게 뜨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시즌1에서 현재 10편까지 현재 이렇게 다 했고요. 예, 네, 이렇게 현재까지 했고, 이게 아마 작업이 아마 많이 하루에 제가 시간을 따져보니까 만약에 아침에 해서 저녁 6시까지 작업하면 총 10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밤에 잠을 안 자고 날밤을 까면서 하면은 시즌당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각히 따져보니까 진짜 코피 쏟지 않은 이상 그렇게 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늦으면은 7월 말일까지 해서 작업을 완료가 될 것 같고요. 빠르면은 7월 15일 안에 X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 시즌1부터 9편, 8편을 제한 한국어 더빙 버전. 실제로 TV 방송을 할 때 여러분 시즌 9편까지 하고 끝이 났어요. 예, 멀더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극장판으로 나온 미래와의 전쟁, 이게 시즌5하고 6편 사이에 있는 내용의 극장판 내용이거든요. 외계인에 관한데 이것도 한국어 버전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계속 작업 중이니까요, 여러분 좀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부단하게도 유튜브에 브이로그 영상이 좀 짤막짤막해, 예전 못하게 좀 많이 자주 못 올리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자꾸 장기화가 돼서 자꾸 느려지거나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윤호는요, X파일 현재 한국어 더빙 버전 영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X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 영상을 여러분들에게도 SD카드가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왜냐면 태블릿 PC나 아니면 스마트폰에도 SD카드가 들어가잖아요. 그거 껴셔서 방송을 시청하시면 진짜 장소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실 거라 보실 겁니다. 참고로 택배비는 제 돈으로 사비를 들여서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가격은 얼마를 후려칠 거냐, 10만원입니다. 10만원 왜 그렇게 많이 챙겨오냐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아시죠? 저 돈 없는 놈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시즌 한 편당 어떤 거는 24편까지 있고요, 어떤 거는 25편까지도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런 거를 하려면은 저도 시간과 노력이 이렇게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저한테 큰 도움이 돼주셨으면 합니다. 시즌 1부터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을 제한 9편, 그리고 미래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시즌 5편과 6편 사이에 있는 이 극장판, 요것도 제가 한국어 버전으로 다시 재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2021년도 7월 15일 아니면은 7월 30일 안까지 어떻게 해서든 제가 진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영상을 업로드 해서요, 지금 현재 액파 시즌1만 우리말 더빙 버전 작업은 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현재 10편까지 이렇게 현재 한 상황이고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현재 제 계획은 이겁니다. X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손에 눈에 그 두 귀에 즐거움이 돼줄까 하는 마음으로 고신고신한 끝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호의 중대 발표는 바로 한국어 X파일 더빙 버전을 시즌1부터 9편까지, 8편을 제한 9편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극장판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환산하려고 합니다. 뭐 플랫폼으로 안 된다면은 이렇게라도 팔아야죠 뭐. 그래서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빠르면은 7월 15일 아니고요, 늦으면은 7월 말일 안까지는 작업을 다 완료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사전 주문,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주문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오더가 떨어지는 말 맞아 바로 여러분들에게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의 추억팔이 한국어 X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을 여러분들에게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부지런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현재 윤호의 유튜브 영상 업로드가 늦어진 이유는 바로 X파일, 이 X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을 여러분들이 직접 소장하시고 직접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준비 중에 있는 중이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격은 얼마? 10만원입니다. 10만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한 시즌당이 아니라 한 편당도 아니라 X파일 시즌 1, 2, 3, 4, 5, 6, 7, 9, 그리고 극장판 하나. 얘네까지는 한국어 버전이 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진짜 무섭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대한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 손 안에 직접 X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을 시청할 수 있도록 SD카드 256기가로 된 걸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배송을 해서 직접 집에서도 스마트폰에서도 태블릿에서도 X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 미디어의 정석을 맛볼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윤호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거 광고 아니에요. 이거 광고 아니에요. 또잉.